앰뷸런스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바닥에 시신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상자를 찾아 황급히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현지 시간 3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동쪽으로 820km가량 떨어진 케르만시 순교자 묘역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군의 공격으로 숨진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솔레이마니의 4주기 추모식 현장 근처였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번 폭발로 최소 103명이 숨지고 180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 내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인명피해입니다. 이란 당국은 해당 사건을 외부 세력에 의한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폭발은 10분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났는데 익명의 소식통은 폭발물이 담긴 가방 두 개가 원격 조종으로 폭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내무장관은 이번 공격은 무고한 민간인을 죽이려는 여러 음모의 연장선에 있다며 범인들에게 곧 강력한 대응이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이번 사건의 배후로 이스라엘의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때문에 가자지구 전쟁에 이란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미국은 이란 폭발 사건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아직 사건 초기 단계로 구체적 정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이번 폭발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이스라엘이 관련돼 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as not involved in any way. And number two, we have no reason to believe that Israel was involved in this explosion. 다만 이란 폭발 사건 전날인 현지 시간 2일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드론 공격으로 사망한 하마스 2인자 살레흐 아라루이에 대해선 테러리스트로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이 중동 지역에서 철수하더라도 아이젠하워 항공모함을 비롯해 충분한 전력이 배치된 만큼 억지력 유지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The president has ordered in the region has been designed to prevent an escalation or widening or deepening of this conflict. As we've said before, we don't want to see it widen beyond Israel. 하지만 미국의 의도와 달리 이란과 하마스 등이 강력 반발하면서 확전 우려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이란의 적들이 또 재앙을 일으켰다며 반드시 강경한 대응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하마스도 이스라엘과 휴전 협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레바논 무장 세력 헤즈볼라 역시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오는 5일로 예정됐던 이스라엘 방문을 다음 주로 연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